와, 구리야, 아빠 살던 동네 여기. 여기 우리 같이 들어갈 수 있대. 일로 와봐. 사람들 엄청 많네. 내가 되나 이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타필드 수원점을 체험하고 있는 B2B 창섭입니다. 저는 오늘 구리와 함께 스타필드를 또 구경하러 왔습니다. 스타필드의 장점은 말이죠,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아주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쵸 구리? 이 개모차를 빌려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개모차가 혹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건가요? 되게 고급지게 생겼네요. 혹시 뭐 키로수 제한 같은 게 있나요? 15km로 권장드리고 있고 20km까지 내인 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타볼까? 구리. 싫어. 구리는 이제 어디 이렇게 갇히는 걸 안 좋아해요. 케이지도 안 좋아하고. 알았어, 아빠 졌어, 알았어. 이 유모차 말고도 강아지 시설 같은 게 뭐뭐 있어요? 저희 8층에 펫파크 준비되어 있고 식사하실 수 있는 데다는 1층에 달맞이한 배가 가능합니다. 강아지랑 같이 네.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8층 가보자. 우리 펫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대. 아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그냥 초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펫존이 있다, 구리. 펫존 귀엽네. 다음에 와도 펫존에 앉아 있어야 돼, 구리. 반려동물하고 원래 쇼핑센터를 들어가야 쉽지가 않은데 스타필드 수원은 딱 기분 좋게 웰컴이라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그 배변 봉투들,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복지예요. 반려동물까지 진심으로 생각한 건물이지 않을까. 구리야, 여기 위에 뭐 있다. 코코. 안녕하세요. 코코스퀘어. 안녕하세요. 구리 이쁘다 여기. 네. 밖에 나가고 싶지 구리. 네.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네. 한번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네네. 시그니처 프로그램 이렇게 CCF라고 있습니다. 네. 코코 크로스핏이라고 해서 독 트레드밀, 독 피트니스, 독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토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은 뭐예요? 밖은 이제 펫 테마파크인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신 보호자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오프리시 공간으로 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고요. 소형견하고 중형견, 대형견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넓죠 여기. 네, 옥상에 반려동물을 위해서 잘 만들어주셨네.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다 만들어져 네, 있어가지고 네. 보시는 것만큼 엄청난 고객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진짜 사람 네. 엄청 많네요. 네. 기빨리네. 우와. 여기 아이들을 맞춰가지고 맞는 룸으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야, 오늘 구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볼까요? 구리가 아마 지금 소형견 룸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네.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유, 좀 크네요. 한 40cm 넘는 것 같은데. 네. 가자 그럼. 우와, 안녕하세요. 어질리티 경험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번 있어요. 아니에요. 어질리티를 처음 해봤던 게 어떤 이제 행사장에 가서 구리랑 같이 허들 같은 거 그거 세 칸 정도 뛰어넘었는데 오구오구 잘 싸우고 끝냈거든요. 어질리티 어떤 건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애물 뛰어넘고 하는 맞아요, 것들 맞아요, 네. 맞아요. 어질리티는 아이들 자신감도 채워주고 에너지도 풀어주고 모든 유대관계 굉장히 좋은 놀인데요. 구리야 이거 좀 봐봐. 친구 하는 거 봐봐. 기다리라니까 기다린다. 너는 안 기다리잖아. 우와. 우와 저거 봐. 저거 봐. 이야. 나도 이 구리한테 저런 걸 꿈꿨었는데. 뱀? 가능? 너 이거 오늘 성공한 아빠가 유기농 깎아 100만원치 사준다. 먼저 허들부터 해볼 텐데요. 구리가 먹을 거 엄청 좋아하네요. 감미새라고. 간식이 미쳐가지고. 예, 예. 여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허들을 먼저 적응시켜줘. 오케이, 구리. 구리. 아니, 이쪽으로. 그러죠. 이렇게 처음 하는 친구들 빠져요. 구리 일로. 옳지. 구리. 옳지. 약간 말 잘 들어요. 손에 간식 쥐고 있으면 진짜 로봇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구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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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잘하니까. 허들바 올려볼게요.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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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요.
보호자님이 저기 가셔서 구리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기다려. 구리!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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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옳지. 구리 너무 잘해서 터널로 가볼게요. 네. 터널을 배울 땐 제일 작게 하고 여기 코서부터 간식을 주면서 괜찮다는 경험을 계속 넣어줄 거예요. 손 넣어주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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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구리 여기 있네. 옳지 옳지 잘했어. 생각보다 천재다. 라고 하고 들어가서 보시고 저희 앞에서 칭찬해 주시고. 옳지 옳지 옳지. 겁이 없네. 그냥. 우리 이것도 그냥 가자.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오. 우리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옳지. 터널을 그렇게 안 무서워하는 것도 신기했고 오늘 봤는데 저도 사실 조금 놀랐어요. 이리 앉아. 고! 고! 옳지. 터널. 옳지. 그 구리 구리 구리. 옳지. 근데 난 사실 뭐 다른 강아지들도 다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훈련사님께서 얘기하기를 진짜 잘하는 거다라고 해서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영재 학원 같은 데 없나요? 보내야겠다. 자, 그럼 도피트니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말 그대로 강아지 운동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홈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근육도 키워주고 신체 감각도 키워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운동이라 아예 첫 단계부터 먼저 기초적인 작업 해줄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밸런스 패드인데요. 우선 이 패드도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아래 간식을 톡톡 떨어뜨리면서 아이한테 익숙해지게 해줄게요. 올라와 앉아. 구리는 동감화가 필요 없겠는데요. 밸런스 패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구리야 너 잘한대. 구리가 헬스 강아지. 헬스 강아지 이번에 앞다리 올릴 건데요. 구리 옳지. 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구리 기다려. 오! 좋아요. 좋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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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발급 되게 옳지. 옳지. 구리가 생각보다 밸런스랑 코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조금 더 흔들리는 걸로 바꿔볼게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옳지. 오! 기다려, 옳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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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기다려. 지금 보면 구리가 여기 서 있을 때 허벅지 달달달달달달 떨려요. 네. 이걸 계속 해주면 그쪽 근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버텨 버텨 버텨. 제 생각에는 구리가 머리도 좋고 네. 이런 근육 쓰는 것도 너무 재밌어하고. 봐봐 지금도 계속 이러고 잘 서 있네. 뭐야? 너 뭐야? 간식 다 먹었어. 이제 끝났어. 다 먹었어. 구리 이걸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제재. 아이고 잔지 굴렀구나. 구리야 구리 여기 따뜻할 때 다시 오면 좋겠다. 어디 가려고. 봐봐 힘들어. 잠깐만 구리 우리 5분만 쉬자. 5분만 구리야 마사지 받아볼래? 좀 받아보자. 알았지? 아파서 마사지나 받고 싶은데. 가자! 마사지 받으러. 아, 안녕하세요. 야, 좋겠다, 이 구리. 근데 이게 보통 그 강아지들이 잘 받나요, 이 테라피를? 네, 잘 받습니다. 어디 어디 해줘라고 몸을 돌려가면서. 아, 진짜요? 진짜. 자, 구리. 안녕하세요. 이리 와. 원래는 잘 안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지금 밀폐되지 않아서 아이가 지금 많은 눈이 있고 하니까 사실 집중하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보호자가 가까이 있으면 더 그러고요. 사실 이렇게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강아지 테라피라는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강아지한테 테라피를 어떻게 할 거야? 보려고 했는데 보자니 애가 달려오고 숨으면 난 못 보고. 근데 아까 살짝 봤는데 이렇게 뭐가 여기 미간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보니까 피로 같은 거를 근육을 좀 펴주는 경락 같은 건가 봐요. 강아지가 근데 그걸 받으면 좋은가? 나나 해주시지. 근데 구리는 그런 건 평생 못 받을 것 같아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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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졌어. 저 테라피는 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오겠습니다. 아 저희는 언제야 항상. 그만 달라 그래지. 그만 먹어 돼지야. 너 간식 주면 주인이야 그냥. 가자. 옳지. 밥 먹자. 와 뭐야 이게? 이게 웬 코르크야? 오 와인샵이야. 웰컴인데? 여기 웰컴인데? 나 여기 한 번만 구경하면 안 돼? 야 와인샵을 강아지랑 같이 댕기는 것도 지금 신기하네. 오 대박. 뭐야? 강아지가 먹는 건가요? 네, 강아지가 먹는 건데 바로 네. 강아지 양배추 추출물이나 배추 추출물 이런 거 있어서. 귀여워. 지나친 간식은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래. 까놔주세요. 구리 이따가 아빠랑 낮술 한잔 하자. 구리야 아 여기구나. 야 구리야 여기 너 먹는 것도 있어. 야 너 함박스테이크 막 이런 거 먹을까 우리?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쿨이. 와, 맛있는 냄새나. 아, 감사합니다. 이야, 이 구리. 우리 뭐 좀 시킬까, 구리? 아빠 배고파야 돼. 와, 메뉴 엄청 많다. 오, 이거 맛있겠다. 리조또. 리조또랑 소팩. 엄청 많네. 멍 세트, 미트볼 파스타, 스테이크. 이렇게 주문하자, 구리. 맛있겠다. 분수 좀 봐봐, 구리. 물빨이 약하네? 꽃이 있네? 혹시 나를 위해? 메뉴 준비해 드릴게요. 어, 네. 블랙치링풀 리조또고요. 와, 맛있겠다. 헤이, 헤이, 이거. 헤이, 기다려봐. 네. 아빠도 한 입 먹어보자. 아빠도 밥 좀 맛있네? 아빠가 살다 살다 너랑 겸상할 줄은 몰랐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구리야.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빠 거여서 안 되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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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혹시 이렇게 막 버무려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알았어. 비비래잖아, 이렇게. 일로 와, 구리. 알았어, 일로 와. 기다려, 구리. 구리. 내가 너랑 다시는 겸상 하나 봐라, 씨. 먹어,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와, 우와, 진짜 개걸스러워. 우와. 우와, 이 정신 나간 거, 우와. 미친. 미쳤어. 근데 그만큼 거기 음식이 맛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맛있나 봐요. 그렇게 미친 듯이 먹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피곤해, 구리? 구리 지쳤어? 꼬리 내려갔네?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구나. 꼬리 이렇게 내려가면 지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가 밖에 나오면. 근데 이렇게 되면 지친 거예요. 아, 힘들어. 쇼핑 자체를 지금 몇 개월 만에 해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네, 올게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집에 가자. 아빠 지쳤어, 가자.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아빠도 힘들어. 가자.